안녕하세요. 코보TV의 메인 MC를 꿈꾸는 MC석 정지석입니다. 오늘 대한항공 선수들과 함께할 컨텐츠는 V리그 선수들을 핵인싸로 성장시키기 위해 코보TV가 준비한 코너, 과거와 현재의 유행을 따라해보는 안무 유행 챌린지입니다. 오! 언제 유행했던 거야?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 시작에 앞서 대한항공의 인싸 중에 인싸 여러분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효주 수현 소현의 아빠 따세세 아빠 현준석입니다. 서아주아의 아빠 곽승석입니다. 주아 아빠 표현종입니다. 오늘 아무 유행 챌린지의 주제는 2020년 상반기 유행했다던 비지공예입니다. 오늘 특별히 새 선수를 모신 이유가 오늘 비지공예로 만든 예쁜 반지를 예쁜 따님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비지공예 얼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공주님들 손가락 둘레보다 길게 줄을 잘라주시고 그 줄에 비지를 엮어서 반지를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걸로 끼우시면 됩니다. 형님 혼자 하실 겁니까? 아니 거기 혼자 있어도 혼자 하는 거야? 형님 혼자, 오늘 혼자 하시게요 형님? 일로 와 갖고 가. 이거 뭐야? 이게 없네. 이게 예시인데 이게 아마 여기 위에는 꽃인가 봐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이건 뭐 이건 뭔데? 이게 아마 줄이고 이게 꽃이에요. 아 그건 나도 눈이 있어. 그래요? 어 그건 알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비지 반지를 만들고 있으니 반지를 주면 프로포즈 했던 때 그때가 생각나실 것 같은데 한 분씩 프로포즈 어떻게 했는지 갑자기? 그렇게 그렇게 이래서? 연결한다고? 현정 혹시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나요? 바빠. 현정 형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한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간 부끄부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여기도 거울이잖아. 현수 형 막 다 만들어 간다. 아. 현수 형은 딸이 세 명이에요. 세 개 만들어야 돼. 한 명만 해줄 수 없잖아요. 저 들어가는 거 맞아요? 이거 받으면 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받으면 딸들이 좋아할 것 같나요? 효주가 더 잘해. 아빠 이게 뭐야 그러는 거 아니야? 인정. 아니 안 들어가요 이거. 야 들어갔어? 나 들어갔어. 큰 게 있어요 형. 아, 큰 게 있는데 안 들어. 야 그거 그 침 묻힌다고 이게 그렇게 되진 않아요 형. 여러분 어렸을 때 유행했던 놀이는 무엇이었나요? 딱지치기. 네? 놀이요. 아 놀이? 진짜 딱지치기. 콜라. 콜라가 뭐예요? 콜라 몰라? 맛있는 거 같은데. 아니 이거 선에 던져서 하는 거 그 콜라. 이거나? 줄이 너무 굵은 거 아니에요 이거? 줄이 안 묶여요. 혹시 최신 유행하는 것들 아시면 하나씩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그래. 최신 유행하는 거 선수죠? 뭐라는 거야? 코로나요. 와, 와. 꿈 만들었어? 아니. 나쁜 말 실패했어. 여러분이 꼽는 대한항공 최고의 인싸는 누구인가요? 정지석이요. 정지석이요. 한 입씩. 니는 뭐 아직도 끼고 있니? 아, 들어가질 않아요. 안 끝날 것 같아요. 안경 써라 그냥. 그냥 숙제 내주시면 안 돼요? 수고 형님 손 좀 드릴까? 운동할 때 나 땀 더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래 형 운동할 때 좀 많이 안 되겠는데. 에이 낚싯줄을 여기다가 갖다 놨어. 다시 해? 형 욕하면 안 돼요. 방금 약간 나온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러면 나 간다. 아 이거 낚싯줄로 해야 돼. 야 저 안 들어가지 이거? 안 들어가. 그거 안 들어가죠 형님. 우리 오는 게 아니죠. 아 슬슬 짜증이 나려고. 어, 잘 아니야. 들어가네. 들어간 느낌 다르다니까요. 완전 잘 들어가네, 이거. 아, 기억은 나는데요. 부끄러워서. 연주차 할 때 그냥 다 끝날 쯤에 그냥 영상이랑 역시 반지 보다 백이죠. 와우. 백이랑 같이 프로포즈 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처음 프로포즈 할 것도 없이 결혼식 하자마자 대표팀 왔는데요. 난 이렇게. 야, 이거를.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점차 웃긴 거지. 맞아 맞아 이거 맞는데? 뭐? 여기도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지. 이거 잘하면 뭐 이건지 몰라요 여기서. 어? 이제 뭐야? 어 맞아.
끝에 이 작은 거 하나 만드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하나만 터졌어요. 아깝다. 오호 씨. 까비. 말을 해줘야지. 짜는 건 줄 알았잖아. 까비 까비. 아 순간 강력 접착 대하면 또 곽승석이지. 이거 또 너 야 승석이 이거 할 때마다 지 손을 붙여요. 얘 조심해야 돼 얘. 나 진짜 손 안 떼. 나 병원 가야 할 줄 알았다니까 그때. 네? 내가 떼줘. 아 이게 안 떼져 여기서. 진짜? 내가 떼줬어. 야 계속 문대. 진짜. 여기서 풀리면 갑니다. 자 여러분 행복해라. 아버지는 열심히 살았다. 붙어져 근데? 접착제 붙지 않을까? 굼뜨질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딸들에게 선물할 비즈 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박수! 여러분이 만든 반지를 들고 어떤 이유로 반지를 그렇게 무슨 색깔로 만드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선수 형부터. 딸들이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이걸로 했어요. 딸들이 좋아하는 색깔. 딸들이 왜 이 색깔을 좋아하시죠? 그럼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약간 주화 눈에 잘 띌 것 같아서. 그냥 핑크색 관리하다가 핑크색 너무 많아서 그냥 깔끔한 색? 저건 했습니다. 와이프가 좋아하는 색. 갑자기? 사랑꾼. 이 반지를 받고 좋아해 딸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좋아하고 끼고 다니길 바란다.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주화가 좋아해줬으면 좋겠네요. 선착순 한 명이다. 쉽지 않다 그거. 이거 받을 조카들은 진짜 갑으로 남겨야 돼. 쓰레기통 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대한항공과 함께한 비즈니스 비즈니스요? 비즈니스는 안 써있는데? 비즈반 자 여러분 오늘 대한항공과 함께한 비즈 반지 만들기 즐거우셨나요? 예. 대한항공 선수 여러분 어떠셨나요? 즐거웠습니다. 혹시 비즈 반지 만들기를 추천해주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요? 누가 있을까요? 지금 빡빡하고 막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잖아요. 아니 아들 같다. 이런 거 아들 해봐야 아들이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 문성민, 최민호, 신영석. 딱 좋네. 딱 좋네. 아들만 있는데. 아쉽지만 오늘 아무 유행 챌린지는 여기까지. 다음 팀은 또 어떤 챌린지를 하게 될지 기대해주세요. 호버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